자, 6월 평가원 한국사에서 들어가 볼게요. 1번은요, 여러분들 안 봐도 알죠. 구신청철 중에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 가이드라인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땡땡땡 시대야. 그러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까지만 들어가겠다. 철기는 세 글자가 아니니까. 대표적인 유물을 봤더니 얘 뭐지? 비파형 악기, 비파를 닮았다고 했던 비파형 동검이고, 옆에를 봤더니 반달돌과 얘 중요했지. 얘는 석기였어. 돌을 다듬어서 만든 간석기인데, 청동기 시대 때도 여전히 간석기를 농기구로 썼다. 왜? 청동기, 동검으로 쓰였던 요 청동 자체가 단단하지 못하고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배층만이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기 나온 반달돌칼 같은 경우에는 간석기이지만 청동기 시대 때 쓰여졌던 이제 농기구였고, 청동기 시대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단서 보면 계급이 발생되었다 등등을 통해서 청동기라는 거좀더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우리 쉬운 정근대 파트는 조금 더 빠르게 지나가 볼게요. 1번 불교가 수용되었다. 불교는 삼국이 이 고대 국가로의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 속에서 수용했기 때문에 훨씬 더 뒤의 시간이었지. 골품제 정비되었다. 신라 시대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고인돌 축조가 바로 계급의 발생을 알려주는 거지. 주먹도끼는 구석기. 모내 기법이 널리 보급되었다. 이게 중요하네. 모내 기법은 다른 말로 이양법이라고 하고, 이양법이 처음 들어온 것은 그쵸, 고려 후기지만 얘가 널리 보급되고 확산되고 전국화되었다가 나오려면 조선 후기였지. 가볍게 넘어갈게요. 2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거 선생님 진짜 제일 많이 선생님이 인스타에서 댓글을 받고 단톡에서도 학생들을 많이 얘기했던 게, 선생님 6평대비 모의고사를 냈는데 얘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문항을 유출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냈을 뿐이야. 조선 전기 토지 제도의 변화 엄청 강조했었잖아. 원래는 과점법이었는데 점점 수신전, 휴양전, 세습되는 과전 늘어나면서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졌다. 이 문제 해결하기에 어떻게 바뀌어? 전직 관리, 퇴직한 관리한테는 토지를 나눠주지 않고 현직 관료에게만 경기도 땅에 대해서만 수조권을 주는 건 똑같은데, 수신전, 휴양전처럼 예외적으로 세습되는 토지를 없앴죠. 그게 세조 때의 직전법이었어. 바로 고를게요. 정답은 2번. 자, 노급, 이거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었고, 균역법 중요한 거지만 관련은 없죠. 영조 때 역을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필 정도의 옷값만 내면 군대 면제시켜주는 거였고, 공명첩, 납속책 이런 거 언제 발급이 많이 됐지? 외란 때. 토지 대장, 세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소실이 되면서 신분을 돈을 주고, 돈을 받고 팔았었죠. 자, 건원중보 발행했어. 뭐 중보 통보에서 뭐 바다의 보배 바보 이렇게 놀리는 것처럼 중요한 보배, 통용되는 보배에서 여러 가지 동전의 대부분이 고려시대 때 나왔어요. 삼한통보가 조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3번. 다음 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문제는요, 진짜 선생님 풀면서 뭐 이렇게 쉬워라고 생각을 했던 문제 중에 하나, 이게 어떻게 3점이지 했던.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료만 나왔어도 충분한데, 이거 선생님 개념 교재에도 실려 있는 사료잖아. 뒤에 그냥 떡하니 광개토 대왕 능비를 줬으니까 광개토 대왕 때 있었던 일이겠죠. 너무 쉬워지는 거야. 사료를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 왕이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겠다. 광개토 대왕이 옆에 써봐야 한다. 신라에 침입한 왜구와 관련된, 격퇴와 관련된 기록의 내용이고, 자, 이 사건의 영향으로 어떻게 되죠?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여기 아래서 보면 알겠지만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에 가서 왜구를 쫓으니까 왜구가 어떻게 했어? 물러나면서 어디까지 도망가야? 자기의 연합국이었던 가야에. 그 여기 나오지. 어디 있어? 임나가라. 가야까지 가게 됐어.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 고구려 군대에 쫓겨서 왜구가 쭉쭉쭉쭉 도망을 가면서 가야까지 갔는데, 당시에 가야의 연맹체 주도권은 금관가야에 있었죠. 근데 가야 지역이 쑥대밭이 되면서 금관가야가 몰락해가고 약해지고 연맹 중심이 대가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내용 봤지. 정답 바로 보이죠? 어디 있어요, 여러분? 4번 금관가야가 쇠퇴하였다. 사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광개토 대왕 넣어서 이모군란 1882년인데 말이 돼? 병자호란 1636년인데 말이 돼? 천리장성 축조되었다? 고구려 때도 천리장성이 축조가 되기는 하죠. 그런데 나중에 당나라 침입하고 이런 7세기, 그 시기에, 6세기 말에서 7세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고, 북벌운동은 17세기 조선에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사료를 해석하지 않아도 풀수 있는 아주 좋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신랄한 비판, 좋지 않은 문제예요, 이런 거는.
자, 4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진은 신라의 선덕 여왕 때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에 세운 탑의 모습을 추정할 만한 모형이다. 기억나죠? 황룡사 9층 목탑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캠프파이어에서 다 날아갔다 그랬지. 아파트에 관련해 20층 높이 엄청나게 높은 요 탑이었고 거의 동양 최고 높이의 탑이었는데 소실이 된 부분이 안타깝다고 얘기를 했죠.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칠지도를 일본에 전해준 것은 백제 전성기 금초고왕 때죠. 아니고요. 정답은 2번이네요. 귀족 합의체 화백회의가 있었죠. 만장일치 제도였고 우리나라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떤 한 개인이 독자적으로 정리를 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전통이 있었다고 그랬죠.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 신라의 화백회의. 엄청 강조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제천행사인 영고를 12월에 특이하게 12월에 제천행사 열었던 거 부영고 해서 기억하라 그랬지. 부여. 변발과 호복등 몽골풍이 유행하였다. 원나라 간석기 고려의 내용이고요. 금속 활자본이 직지심체 여자의 마찬가지로 고려 때.